늘 듣던 얘기들이고 또 아는 얘기들이 좋은 우리 애들도 또 다 아는 얘기들이죠. 좋을 텐데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몇번 오셨어요? 몇번 오시죠? 세번 오십니다. 그죠? 세 번. 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 읽은 거는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뭐예요?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거죠. 뭘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실 때도 곧 오실 거는 이 구속한 자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십니다. 그죠? 그럼 데려간 자를 다시 데려간 자와 함께 왕과 여왕으로 이 땅에 또 오실 텐데, 맞습니까? 또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실 텐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또올 겁니다. 맞습니까? 그때는 다윗의 아들로 오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지금 여기 마태복음 2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곧 우리가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역사하실 분,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초림 때예요. 초림 때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세분 오시지만 어느 것도 성의 그 어디에도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라 이거 없어요. 없다고요. 성경에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찬을 하고 또한 세족을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념하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말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신 하나님 육체로 오신 게 12월 25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없어요. 날짜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러면 그 12월 25일이 그럼 어디서 왔어요?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 없으면은 이거 어디서 왔나 이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면 12월 25일을 많은 교회들이 절기를 지키고 있느냐 하는 거죠. 12월 달 되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추워요. 춥습니다. 산간 지역에서는 눈도 내리고 추워요. 근데 예수님 어린 양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 말씀 보면 누가 보면 다른 말씀 보면은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쳤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하나님께 육체로 오신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그 당시 겨울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크게 보면은 양들이 새끼를 치는 그런 사월경, 그때가 아니겠는가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님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 지키는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인데, 이거죠. 크라이스트. 이게 크라이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매스. 이제 미사라는 건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는 미사예요. 미사. 이게 매스가 미사입니다. 미사.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가, 크리스 할때 크리스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위한 미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우리가 쓰는 크리스마스는 이 미사라는 뜻은 어디서 온 거예요? 카톨릭에서 쓰는 용어예요. 실제로는 카톨릭에서 온 거예요. 여기에서 또 하나 더 질문해서 나오는 게 산타크로스 아저씨, 신발 주민이들과 선물 나누어주는 산타가, 그게 뭐예요? 세인트죠. 성인입니다. 클라우디우스 성인. 이 세상이 지금 다 뭐예요? 카톨릭 문화에 지금 다 젖어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산타는 세인트다. 산타는 세인트에서 온 거다. 그쵸? 성인입니다. 성인.
세인트 승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승인이 더 많이 지금 유명해요. 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뭐 산타클로스부터 해서 뭐 사슴, 썰매, 전부 다 얘기할 때도 이 많은 것들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문화들이 예? 성경에 있는 문화는 아니다. 맞습니까? 예. 산타클로스 성경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 미사가 성경이 있나요? 없잖아요. 없어요. 주님께 드리는 예배다. 우리 그렇게 합니다. 서비스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 12월 25일이 어떻게 왔냐? 12월 25일. 구체적인 말씀은 지금 다 못 드리고, 12월 25일은 이방인 숭배 날이, 숭배 날짜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제사하는 날짜, 즉 태양을 섬기는 날이다. 태양이 sun, sun인데 태양을 섬기는 12월 25일을 예, 콘스탄틴 대제가 예,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여기 메시지 읽어보면은 태양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sun, sun이 sun,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날로 바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날로 둔갑해버린 거죠. 성경에도 없는. 이것은 카톨릭의 전통이다. 전 세계가 지금 카톨릭의 전통에 지금 젖어서 그리고 상업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성경책은 절대 아니다. 성경이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이런 단어들 여러분, 없잖아요. 찾아볼 수 없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네, 실제로 네, 하나님은 지금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신단 말이죠. 네, 이런들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읽었지만 동방에 있는 이 현인들은 심히 크게 기뻐했다 그랬는데 뭘 보고 기뻐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걸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름 성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말씀해 보면은, 그들은 누구를 성기했습니까? 어린 아이, 즉, 하나님께서 육체로 온 그분을 경배했다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분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렇죠? 예. 자, 마태복음 2장 지금 오늘 읽었는데, 거기 뭐 현인이다. 현인. 여기 보면은, 지혜자들이다 하게 됐습니다. 지혜자들. 영어로 보면 wise men인데 여기 지금 이 지혜자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하면은 동방 박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박사가 누군가 예,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쳐보면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있어요. 예,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군가. 이것도 제가 브림 형제님이 이 시대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방. 네, 동방에서 동쪽에서 왔다 이 말이죠. 동쪽에서 왔는데 위치적으로 보면은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방은 옛 바벨론 그 다음 메데 바사, 예,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쪽에서 그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은 이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이게 여기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온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메데 바사 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이자들이.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지역은 모하메드를 섬기는 지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왜 그랬냐 하면은 바벨론 지역인데 바벨론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70년 동안 있었어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은 다니엘서 뭐 보면은 예.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가서 거기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자들에게 전했는데 이자들 가운데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들은 자들이. 그래서 이자들이 들은 자들이 하늘의 별을 빛을 보고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오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죠. 예,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의 그 집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들의 여정이 메데바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그 집으로 가서 여기에서 베이비가 아니고 누구예요? 어린 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섬긴 게 아니고 여기 수천 마일이에요. 수천 마일. 2년이라 이렇게 됐어요. 2년이란 기간이 컸어요. 2년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여기가 6마일. 그렇죠? 6마일. 그래서 9.6km 이렇게 나옵니다. 지역으로 따지면은 이런 여정을 거쳐서 아이에게까지 갔다. 예? 베이비가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카드에 보면은 뭐 크리스마스 카드부터 해서 이런 거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예전에 저도 그런 걸 봤는데 동방 박사들이 구유에 누워 있는 어린 애기, 애기를 가서 안고 있는 그 애기를 섬겼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거는 마리아가 이렇게 엄마 같고 애기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그것도 또한 마리아 섬기는 사상으로 지금 나옵니다. 자 그럼 보면은 자, 이제 박사들이 동방에서 여기서 있었어요. 동방에서. 메데바사 지역에서. 이들을, 영어로 보면 마우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들어보면, 그, 현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여기에서는 지혜자다 이렇게 나오죠. 지혜자, 현인, 그 다음에 박사, 뭐,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 지금 영어로는 와이즈맨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와이즈맨인데 복수로 되어 있어요. 와이즈맨. 원어상으로는 마가스라고 되어 있는데 마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M-A-G-I 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지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들은 메시지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하면 에스트로노머라 그래서 그 학자들이다. 천문학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 그러니까 별과 천체의 징조를 보고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 또는 뭐 점성가들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바벨론 세계에서 다니엘 상황을 보면 다니엘이 메시지에서는 다니엘이 이 현인들 중에 이런 현인들 중에 수현인이다 즉 수석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왜냐하면 바벨론 지역에서 벽에 있는 그런 글씨를 썼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니엘만이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다니엘은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 쓰는 자였어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엄청난 기적과 또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이들은 들었단 말이에요. 접하는 거예요. 들었잖아요. 그렇죠. 접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한 하나님에 대해서 한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을 이미 이들은 들은 자들이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루살렘에 이 어마어마한 뭐 수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성경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어찌 동방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지 아니하는 일종의 얘기하면 우리 점성가 그러면은 뭐 순경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해가지고 어린 예수를 만나게 했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은 보면 지금 실제로 이들은 그 초자연적인 그분의 별빛을 보고 이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왕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잖아요. 이제를 보면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이들은 지금 마음 가운데 소망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왕을 만나고 경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올바른 동기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들은. 올바른 동기를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아들인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고 있는 게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신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경배하고 있고 믿고 있어요. 놀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은 만나게 해주시고 자기를 가까이 대하게, 즉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방인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 까나득하게 문 가운데 있는 베네 마사 지역에 이런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 부르셨을까? 그렇게 여러분들 의아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듣고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들었던 그 말씀을 그들이 들었는데 들은 그분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예. 그 들었던 그 하나님을 자기들은 실제로 보고 그리고 경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맞습니까? 우리도 지금 말씀으로 들었던 그분을 우리 경배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재림 때인데 곧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들었던 그분을, 빛으로 본 그분을 우리는 실제로 만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들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말씀을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장 2절 보면은, 우리가 동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의 배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초자연적인 빛을 뭐예요? 본 자들이죠. 맞습니까? 예. 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가운데서 이들은 초자연적인 빛을 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늘의 초자연적인 빛을 보고 이들은 그 빛에 뭐예요? 감동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었나요? 못 있었잖아요. 예, 그야말로 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빛을 본 자는 그 빛의 주인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빛의 실제를 만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국경을 넘어서, 예, 국경을 넘어서, 맞습니까? 종교를 넘어서, 예, 이념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이들은 뭐예요? 예, 끝까지 그 시대의 빛을 따라서 나아간 자들이거든요. 할렐루야. 예, 이 사람 자기 지식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와이즈맨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단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 왕에게 조언을 주는 자들이 대단한 자들입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 자기들은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을 보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별들을 보았는데 어느 날 이 별과는 자기가 그동안에 보았던 그 별과는 다른 그 엄청난 별을 이들은 발견했거든요. 그 별을 봤을 때 아, 이 별은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들었던 바로 그 말씀과 일치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아, 우리가 봐야 되겠다. 예, 이 별빛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미 이 땅에서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그런 벽을 넘어서, 예, 정치적인 벽을 넘어서 이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이들은 나아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네. 예. 우리가 이 시대의 빛을 보면은 우리도 그렇게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아멘. 예. 반드시 우리도 움직여 나갈 겁니다, 여러분. 예. 그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보냄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보냄을 받았는데, 사람이 보낸 것도 아니잖아요. 왕이 보낸 것도 아니고, 단체가 보낸 것도 아니고, 교회가 보낸 것도 아니고, 교회가 파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접적인 그, 뭐예요? 예. 별이 그들을 보냈다고요. 우리는 지금 뭘 보고 갑니까? 예. 교회가 보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보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도 지금 초자연적인 빛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다른 별빛은 중간에 절대로 이들은 2년이라는 기간을 건너갔을 때 중간에 머무르지 않냐고 중간에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예. 머무르지 않냐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 어린아이가 있는 그 집 위에 이 별빛이 동방에 있는 이 별이 그 위에 머물렀다 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렇죠. 한 가지 참 마음 아픈 그런 지금 사건은 이들이 별빛을 보고 그분의 별을 보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왔는데 여기 예루살렘에 들어와 보니까 별빛이 없어져 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별빛을 보지 않고 이 가운데 이 메시지 이렇게 돼 있어요. 별빛이 없는 가운데 이 현인들이 이 현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뭐예요? 우리가 그 별빛을 보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자기들이 본 빛을 이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히려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예? 이방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수 대제사장들에게 그 시대에 성취된 하나님의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바깥이 뒤집힌 거예요, 여러분. 소동했다 돼 있잖아요. 이상한 놈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지금 어마어마한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와주셨다고 그러니까 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기 계셨나요? 예루살렘에 안 계셨잖아요. 자기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예루살렘에 안 계시고 어디에 계셨죠? 베들레헴에 계셨잖아요.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지금? 교회들 안에 계시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한 교회들인데 종교 세력이 아니에요 지금?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단체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대제사장부터서 지금 서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모든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모든 대사장을 다 올렸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서기관들도 다 올렸어요. 맞습니까? 이들에게 물으니까 이들이 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답!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답! 딱 물으면 제깍제깍 그냥 대답을 다 해주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주인은 거기 안 계신다고요. 이게 가장 비극적인 지금 뭐예요? 크리스마스예요. 가장 비극적인 크리스마스. 가장 비극적인 크리스마스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다고요. 오늘날도 이 시대도 지금 가장 비극적인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쓰신 그분을 믿습니다. 이 성경 들고 다니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없지, 안 계시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지금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배당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들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셨다고요? 다른 얘기 있지. 그러니까 그 빛을 본 자는 하나님의 빛을 본 자는 예, 이 사람들 여기가 예루살렘이 감히 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곳이에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지 않나요? 예,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정도고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보면 이 동방에 있는 현인들은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용감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이 봤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섬기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초자연적인 그 빛은, 그 초자연적인 빛은, 예, 이 지금 동방에 있는 현인들이 끝까지 그 시대의 육체로 온 바로 그 어린 아이에까지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초자연적인 빛이 그를 만나게 했다고. 초림의 예수 아닙니까? 맞습니까? 초림 때 예수님을, 예, 초림 때 예수님을, 예, 만나게 한 빛이, 초자연적인 그 빛이 만나게 했다고요. 예, 자연적인 그 영적인 그, 예, 계시죠. 예,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가 만나게 했습니다. 예, 1933년도에,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1933년도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설교한 브레메 행진이, 브레메 행진이 오하의 바다에서 침례될 때에, 그때에 하늘로 빛이부터 빛이 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빛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 침례 요한이 초림을 예대하듯이 너의 메시지가 뭐라고 얘기한 거야? 재림을 예대할 것이다. 예. 이 메시지는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엄청난 빛을 가지고 온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이 메시지가 예, 재림을 예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올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아멘. 네. 이 메시지가 지금 하늘로서 온 빛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동일한 거죠, 여러분.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메시지는 하나님으로 하늘로부터 직접 온 바로 그 빛들을 지금 전파하고 있다. 예, 여러분. 예. 하늘로부터 온 빛이란 말이죠. 이 빛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비교해 보면은, 예루살렘에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알죠? 우리가 메시지 보면, 왜 작은 베들레헴은?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생명의 떡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고,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한 곳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곳이지만 성스러운 곳이고 엄청난 곳이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냐고, 바로 하나님의 뜻집으로 오셨다고요.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뭐예요? 평화의 가르침이라는 뜻, peace, teaching of peace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이곳은 하나님의 뜻집이라는 뜻.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해놨고, 베들레헴은 조그마한 곳이지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비교해 보면은 너무너무너무 작은 곳이지만 이 베들레헴은 생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그러죠? 예, 서기관이 있고 재물이 있고, 예, 온갖 섬김의 경배의 형식은 다 있다 할지라도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베들레헴. 일단 하나님의 빛을 본 자도 영원히 베들레헴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빛은 없어져 버려요. 그 안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안에, 네.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면 빛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못 찾아요. 여기 안에는, 이 안에는 빛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잖아요. 네. 지금 이 별빛은 예루살렘으로 이쪽으로 오는 방향으로 지금 인도를 했지만 여기가 마지막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러잖아요. 베들레헴이 마지막 지역이지. 별빛을 가다가 보면은 반드시 뭐예요? 여기에서도 확인된 게 뭐냐면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죠? 별빛이 기록된 말씀을 인도해 줬어요. 그러잖아요? 또한 별빛이 기록된 말씀으로 인도해 줬지만 이 기록된 말씀은 다시 보냈어요. 어디로? 기록된 말씀의 실체인, 그러잖아요. 예. 기록된 말씀의 실체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떡인 베들레헴으로 보냈거든요.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도,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도,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록된 말씀만 가 있다면, 베들레헴에 가서 열심히 또 찾아야 돼요. 이 집에 들어갔다가, 저 집에 들어갔다가. 예. 왜 그랬습니까? 베들레헴에서도 빛이, 이 베들레헴에서 딱 나오니까 뭐예요? 다시, 이 자연적,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빛이
그 빛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어디로? 그 집으로 어린아이가 있는 곳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가 있었다면 이 별빛이 있었다면 여기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베들레헴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정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자기들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시대에 살아있는 실제인 그분까지 가려면 뭐예요? 초자연적인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영적인 계시가 아니면 절대로 어린아이를 만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실제로 메시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오래되고 냉랭하고 타락하고 형식적인 곳을 떠나자마자 그 별빛이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절 보시죠. 거기 보면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니 보아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아이에게 가서 경배했다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정한 크리스마스죠. 맞습니까? 예. 그분을 만나고 내가 들었던 그분을 초자연적인 영적 계시에 의해서 뭐예요? 실제적인 그분을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 어린아이가 11절 보시죠.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는데 마리아와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 엎드려 누구에게? 아이에게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예?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 어린아이를 경배한 겁니다, 여러분. 예. 그분을 만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들이 들었던 그 영적 말씀에 따라서 나와서 초자연적인 빛에 의해서 그들은 뭐예요? 베들레헴을 지나서 바로 그 말씀에 성취된 그분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크리스마스다, 우리에게는. 예, 오늘날. 예.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예,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빛을 가진 자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크리스마스다. 예. 이들이 구절 보면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왔다. 그러죠? 구절에는 예루살렘을 나와서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어린아이가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어린아이는 부유에 누워있었던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예, 집에 있었던 거죠. 예, 집에 있었다. 예,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 예, 베이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어린아이에게 경배한 거다. 예. 그 다음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함을 보면은, 11절입니다. 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 금은 이분이
영원하신 바로 그 왕이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앞에 있습니다. 영원한 왕이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금을 드렸고 유황을 드린 것은 지금 가장 값비싼 향이 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가장 향기로운 거다. 우리 주님이 가장 향기로운 구세주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향기로우신 분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냄새나는 그런 세상 속성을 갖고 있지만 이분은 하나님 앞에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자들이 지금 뭐예요? 영적 계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하는 영적 계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략은 쓴 약초입니다. 아주. 예. 이것도 값비싼 거랍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고난받으신 바로 희생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상처를 입으시고, 그렇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상처를 입고, 우리가 죄악으로 상함을 입고, 우리가 거기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그랬는데, 그 주님의 그 고통 받으신 그 모든 영적인 그런 모든 계시가 이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 지금 동방의 형님들은 하나님께 선물을 막 교환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메시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의 형님들에게 형님들뿐만 아니고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자기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이 아이를. 이 아이가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선물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다.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해서 얘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은 바로 그분이에요. 살아있는 선물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권능이 되는 바로 그분이 바로 뭐예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이라고요. 그 선물의 의미를 안 바로 동방의 형님들은 세 가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드릴 게 없잖아요. 그걸 드렸습니다. 막귀한한 거죠. 그래도 그들은 진정으로 심히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심히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뭘로 기뻐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동방에 있는 이 현인들은 여기에 대접을 못 받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아무한테도 대접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서 야. 너 진짜 만나서 나한테 얘기해달라. 이 지금 올바른 동기예요. 나중에 와가지고 잡아 가둬서 죽이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여기. 그러잖아요. 네? 어느 누구에게도 대접을 못 받았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나 그 별빛은 초자연적인 빛과 영적인 그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계시는 이 예루살렘에는 대접을 못 받았지만 그러나 조그마한 고을인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흐름한다 할지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서는 볼품이 없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그런 모든 제도에서는 제거된 것이 없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영적인 계시를 가진 자들은 이쪽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맞습니까? 왜? 거기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초림에서 오시는 예수님이 거기 계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럼 이 시대도 우리가 재림할 바로 이분이 지금 오실 텐데 맞습니까? 우리는 이 어린 이 아이를 만나지 아니하고 33세의 건장한 모습에 그분을 만날 거거든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아버지 집으로부터 온 그분을 만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기록된 말씀 안에만 머문다면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여러분 헤롯 왕이 있는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과 어마어마한 세력 안에 정치 안에 내일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세력 안에 그 정치는 뭐예요? 요 생명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성경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교파 세력이라고 그러지. 감독, 총회장,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조정하지만 메시지 주께서 가사들을 전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여러분 재림 예수 못 만나요. 그러니까 이 지금 동방 박사들이 생명을 끌어놓고 예루살렘 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생명을 끌어놓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도 하다가 혼났어요. 여자 목사님 침례 들고 가는데 막 가가지고 막 옆에 뒤에 안 된다고 하네. 우리 강경부 형님 기억하시고 크리스마스 트리로 지금 장식돼 있고 반짝반짝 빛나고 예배당에 이렇게 뭔가 소나무, 별, 사슴, 썰며, 종, 지팡이, 산타클로스, 주머니, 화환, 네온사인, 카드 이거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그게 아니다. 네. 바로 생명이신 그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생명이신 이들이 왜 어떻게 얼마나 그 빛이 나타났을 때 심히 왜 기뻐했을까요? 예루살렘 들어가 보니까 영적 계시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아 이건 안 되겠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위대한 자들 다 만나 보니까 계시가 없는 거예요. 뭐 어디라고? 어디라고 지금 난리 났어. 뭐라고? 뭐 무슨 얘기했어? 뭐야? 뭐 하나님 뭐 하나라고? 뭐 삼일체 아니라고 지금. 너무나 많은 지식적인 걸 가지고 있지만, 예. 그러나 자기들이 해답을 해주고도 해답의 그 진정한 주인은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 질문하면 얼마나 잘 압니까? 엄청난데요, 여러분. 제가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오실 때는 여러분 뭐 준비하세요? 초림에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예,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예, 뭐 준비했잖아요? 준비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금, 예, 유향, 향, 모략, 이걸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분께 드리면서 경배했거든요. 그게 초림 때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우리 재림 때 크리스 뭐 해야 되잖아요. 뭐 해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되게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성장해가지고 우리한테 오실 건데 예, 동일한 기쁨이고 동일한 여러분 감동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우리 동방 박사가 가지고 있는 별빛을 보고 감동한 그 동일한 감동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국경을 뛰어넘어서 인종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어찌하든지 뭐예요 그분이 계시는 곳에까지 우리가 예, 갈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준비하라고 세 가지를 얘기하셨다고요. 세 가지를 예. 재림할 때도 그럼 재림할 때는 초림할 때는 마태복음인데 재림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네, 요한계시록 3장 내 마지막 교회시대 18절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라우의 교회시대에 지금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께서 교회들에게 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시죠. 네. 귀 있는 자는 영께서 성령입니다. 네, 대문자 스피릿입니다. 네, 영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지금 영께서 교회들에게 지금 뭐예요? 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네, 네. 지금 주님이 곧 오실 거란 말이죠. 오시기 전에 교회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영께서 18절 내가 너희가 권고하는 너는 내게서 불로 정죄한 뭐예요?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이렇게 하십니다.
동방 박사들도 금을 가지고 왔는데 그건 자연적인 금을 들고 갔지만 예, 지금 우리에게는 불로 연단된 금이다. 일곱 교시대 강의 책에 보면 여러분 이 불로 연단된 금은 뭐예요? 예, 시험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 주님은 금을 지금 준비하라고 해놨나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곧 뭘 할 거기 때문에 밭을 잃기 때문에 그럴 거죠. 예, 이기는 자에게는 예. 21절 보시죠. 이기는 자에게는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대와 함께 된 것 같이 내 왕대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왕대에 앉아서 곧 다스릴 거예요. 다스리려면 반드시 뭐예요? 다스리는 자의 그 성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그 주의 분의 성품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영적인 금이죠.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선물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부터 해서 세상이 얼마나 많이 벗고 다닙니까 여러분. 흰옷을 입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흰옷은 뭐예요? 우리 강의책에 보면 흰옷은 예. 시종들의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때문도 곳에 안 가는 거죠. 이건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나와야 돼.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흰옷을 입지. 예루살렘 들어가면 흰옷에다가 여러분 멍 치기봐요. 예? 온갖 얼룩이 집니다. 그러니까 예? 반드시 흰옷을 입어야 된다. 성도들의 거룩한 예, 행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마지막 거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어떻게 하라고요? 볼지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안약은 뭡니까? 안약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인 눈으로 예,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 오실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 말이 되겠네요. 예, 지금 우리에게는 금과 흰옷과 뭐가 필요합니까? 안약이 필요하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마지막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우리에게 이 초자연적인 빛과 함께 그렇죠? 초자연적인 빛의 움직임 가운데서 우리는 뭐예요? 바로 조림하실 그분을 만날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20절 보면은 보라 내가 문에서 서서 뭐 한다고요? 두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 두드리고 있잖아요.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지 아니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 시대의 영적 계시의 빛은 성령의 빛은 예루살렘 안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움직이는 거는 이건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예수 움직이는 겁니다. 그 시대의 빛이 예루살렘 안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여요.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곧 주님 또 오실 텐데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크리스마스를 경배하고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오실 그분을 뭐예요?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정말 초자연적인 그 빛에 의해서 예? 빛에 의해서 인간의 그 모든 조직에서 떠나서 그렇죠? 인간의 모든 조직에서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육체 몸으로 오실 텐데 그분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뭐예요? 영적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들었으면은 반드시 뭐예요? 내가 들었으면은 귀로 들었으면은 그 들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된 걸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빛이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성취시키셔서 기록된 말씀의 주인을 여러분 만나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예. 동네 박사들이 2년이라는 기간을 지나서 그 다음에 또다시 뭐예요? 10km라고 하는 그 길을 또 걸어갑니다. 이 당시에는 버스도 없고 없잖아요. 걸어가야 되는데, 예. 걸어다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 어마어마한 여정을 거쳐서 그 어린 아이를 경배한 것과 같이 우리도 초자연적인 빛에 의해서 그분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이제 12월 25일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마다 많은 자들이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정말 2000년 전에 동방 박사들이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서 종교적인 세력을 떠나서 그 시대의 생명의 떡인 실체가 있는 생명이 있는 곳으로 초자연적인 빛을 위해서 움직여 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시대에 이제 주님 곧 오실 텐데 제가 아버지 하나님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빛을 위해서 저희들이 움직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빛은 이 시대에 계시된 영적 계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록된 말씀에 대한 영적 계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빛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움직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타난 그 빛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실제적인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했고 또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그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어서 우리들 앞에 나타날 때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뵐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남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 영적인 계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분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동무의 박사들은 그 별빛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